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프레테 엣지가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국내 축구 리뷰계에 약간 이상한 흐름이 있죠. 동향이 뭐냐면 과거에 아디다스가 그 나이키는 뭐 사실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뭐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디다스가 프레테 뮤테이터를 출시를 할 때 상당한 양의 협찬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리뷰를 유도하는 되게 이제 대대적인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들이 사실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런칭 행사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푸마만 하더라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고할레라든지 굉장히 그 축구 유튜버 이쪽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제품을 후원을 하고 예, 물품도 후원을 하고 뭐 현금 지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후원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푸마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뭐 고할레 이런 건 전문 축구 리뷰는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뮤테이터 당시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국내 축구와 유튜버들이 아디다스로부터 협찬을 받았고 또 이제 그걸 리뷰를 했었었죠. 물론 이거는 이제 대개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뭐 축구화 전문 유튜버가 사실은 그 층이 넓지가 않고 뭐 대개 이런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접근할 수 있는 전문 채널이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가 10만 가까이 되는 올댓이나 아니면 뭐 장비빨 이런 쪽을 많이 보시게 되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뭐 저희 같은 이제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식의 유튜버들이 쭉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별 존재감이 없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축구화를 판매하는 회사들 카포니 사카니 뭐 크레이지 11이니 그런 회사들이 리뷰를 하게 되죠. 뭐 외국도 마찬가지죠. 외국도 그 프로 다이렉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니스포츠라든지 또 뭐가 있죠? 러벨이라든지 또 미국의 사커닷컴이라든지 칼쇼숍이라든지 이탈리아 뭐 그런 그 업체 축구화를 판매를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리뷰들이 있고 전문적인 그 다음에 이제 SR4U가 제 개인적으로 뭐 딱히 축구화 같은 걸 팔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인데 어쨌거나 그 되게 뭐 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카모라든지 SWS 같이 이제 유명한 회사 유니온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있긴 한데 그런 곳은 또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뭐 실책 리뷰 같은 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디다스의 프레데테 같은 모델은 아디다스의 대표 아이콘이죠. 물론 가장 클래식한 제품 꽂아라 아디다스를 정말 상징하는 제품을 꽂아라 그러면 당연히 코파 문디알 같은 제품 아니면 이제 월드컵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판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로서 가장 많이 됐던 거는 역시 코파 문디알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판매량으로 보면 아마도 프레테가 그 코파 문디알보다 더 높은 총 매출 수익을 가져온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규모의 그러니까 정말 그 아디다스를 축구를 대표하는 최근 한 20, 30년간 대표하는 그런 제품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내에 몇몇 개인 유튜버들 저 같은 군소 조그만 군소 유튜버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규모의 리뷰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디다스가 이번 프레테 엣지가 출시 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진 않았어요. 유튜버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들은 바로는
이번에는 아디다스 쪽의 비용 문제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제 흔히 비용 문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뭐 아디다스가 유튜버들한테 축구 한두 켤레 주고 리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비용이 드냐, 어차피 재고로 많이 남을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되게 이제 그 인플루언스가 되면 단순히 축구만 받는 건 아니죠. 자, 단순히 축구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뭐 구독자 한 10만 20만 되는 뭐 유튜버다, 근데 저한테 리뷰를 좀 해달라 하면 그냥 축구 한 켤레 받고 해주진 않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협찬을 받을 때는 리뷰 당 얼마 금액이 정해지죠. 이게 100만원이냐 200만원이냐 300만원, 그 영향성에 따라서 그 유튜버의 가치,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말 그대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대중의 판매에 직결될 수 있는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는 때울 수 없죠.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게 이제 아디다스가 그냥 유튜버들을 통해서 뭐 국내 뭐 한 뭐 추가 리뷰한 친구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리뷰를 좀 해달라 하는 건 사실은 뭐 그 영향성, 그러니까 조회수 자체로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유명한 채널들, 뭐 고할레도 그렇고 뭐 이천수 가는 채널도 그렇고 조원이 가는 채널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노출과 조회가 많이 되는 그런 게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비용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구조, 이 협찬과 맞물려 있는 유튜버의 생태계는 유튜버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스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라는 게 그 소득 획득의 수단,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서 될 경우에는 그런 협찬에 의해서 얻는 수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유튜브가 하나의 본인의 직업이 아니라 유튜브가 부업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의 연장선상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인플루언스의 지위를 인정받을 정도의 채널에 구독자가 많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역시 협찬이라는 게 안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구독자 1000명, 2000명 때도 뭐 양말 리뷰해달라, 뭐, 뭐죠, 그, GPS 저 측정기, 그거 뭐 리뷰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그 봤더라도 리뷰 내용, 리뷰를 해보고 나서 뭐 별로다 하면 돌려보내요. 그냥 제품 자체를 리뷰를 하지를 않고. 그래서, 왜냐하면 뭐 어렵게 본인들이 좋은 상품을 준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평을 얻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외부에다 리뷰를 요청을 한 건데, 리뷰하는 사람이 제품을 안 좋다고 자기가 생각 써보고 난 이렇게밖에 리뷰 못하는데 어떡하겠냐 물어보면 당연히 리뷰 안 하는 쪽으로 그 협찬하신 분들이 하죠.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고하게 되면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협찬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엔 유튜버의 양면의 칼이라고 할까, 아니면 독이라고 할까, 독이냐 이게 그거냐 뭐 약이냐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협찬 자체를 뭐 받지는 않으니까, 물론 주지도 않아요. 저희는 채널 수는 워낙 이너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축구 리뷰 같은 거를 처음 요청한 거는 미준호가 유일했었어요. 1년 조금 전이었나? 1년 반 전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저희가 뭐 참여할 기회가 없긴 했는데, 현재 지금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유튜버, 축구와 리뷰 유튜버, 그럼 당연히 축구는 장비빨이라든지 올드푸츠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회사라고 해야 되나? 채널이라고. 채널이라는 게 낫겠죠. 채널이 되는데, 아쉬운 거는, 뭐, 리뷰의 질이다, 그 리뷰의 수치적 수준이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리뷰의 독립성. 다시 말씀드리면,
협찬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협찬을 받으면 받은 대로, 협찬을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리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리뷰를 계속 진행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협찬이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착 리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실착 리뷰 같은 거, 물론 향후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디다스가 지금 뭐 뒤늦게 이제 그런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출시가 되고 나서 일주일이 넘었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축구와 유튜버들에서 본격적인 실책 리뷰 이런 것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당 부분의 유튜버들이 협찬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협찬에 의존하는 한 사실은 리뷰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질 않고 협찬을 한 제공하는 회사의 의견을 일부 수용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 원하는 쪽으로 클라이언트의 그가 요구하는 의도한 쪽으로 리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발이 엄청나게 신었는데 저려요. 그럼 그거를 발에 저리다는 내용은 빼고 발이 굉장히 타이트한 홀드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G 모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인조 단지에서 했을 때 항상 오버그립, 과그립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무릎이 많이 가죠. 근데 그거를 접지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내용 아니면 같은 내용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들은 항상 있어요. 저희도 항상 경계하는 쪽이 있네요. 다만 저희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가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하는 대부분은 개인적 경험이고 주관이죠.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많은 얘기들, 축구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거기에는 객관성은 없어요. 객관적이거나 철저히 주관적이에요. 다만 리뷰의 독립성은 있어요. 리뷰의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다른 업체 아니면 다른 정보 아니면 브랜드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 자체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진 않아요. 검증하기까지는. 그게 제 리뷰의 기본 원칙인데,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돌기가 어떻든 폼팟이 어떻든 뭐 스피드고 밴드가 어떻든 뭐 플라이니트가 어떻든 아무리 떠들어도 제가 신어보고 실감할 수 있느냐, 실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만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럼 리뷰가 다 주관적이라 그러면 객관성이 없냐? 객관성도 있죠. 객관성. 어떤 게 객관성이냐? 소재에 대한 것들은, 물질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객관적이에요. 예를 들면 TPU가 뭐냐? 페박스가 뭐냐? 페박스의 강도가 어떠냐? 캥거루 가죽의 특성이 어떠냐? 인조 가죽의 특성이 어떠냐? 매트릭스사의 제품은 어떠냐? 테이진사의 인조 가죽은 어떠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러한 객관적인 소재, 물질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신었을 때 총체적인 느낌이 괜찮냐 안 괜찮냐 하는 것들이 결국 주관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거는 되게 주관적 주장이죠. 왜냐?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각 물질, 소재의 특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축구하는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제품이니까, 여러가지 부품의 결합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고,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신어서 좋다고 하느냐 안 좋다고 하느냐에만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다 100만이다 그러면 제가 안 좋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일이 영향성이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10만명 100만명이 봤는데 안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부분은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라고 하면 저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우리나라 축구 리뷰 환경 생태계에서 가장 느끼는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각 브랜드들이 전달해주는 기초적인 정보, 프레드의 존 스킨이다, 뭐죠 그 앞에 저 조그맣게 되어 있는 뭐 파셋 뭐죠 그 뭐 이런
뭐 형태다. 뭐 아니면 뭐 프라임 니트다. 뭐 프라임 니트에 뭐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 온갖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들, 그런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한 문근거리로 봐서 각각에 있는 것들이 과연 충분히 브랜드 쪽에서 설명해 주는 것만큼의 실제적 기능을 하느냐, 작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각 그것들에 대한 개인의 느낌들은 그 자체가, 소재 자체가 객관적이라도 그러한 것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완제품으로서의 축구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인적 소감은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리뷰에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다른 사람에 의하면 그 자체가 긍정적 평가가 될 수가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현재 유튜버들이 본인 스스로가 그 어떤 제품을 평가를 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크레이지 11 같은 경우는 저희 합방을 하기도 하고 뭐 그 두 분 굉장히 리뷰를 열심히 잘 하시죠. 근데 크레이지 11은 어쨌든 간에 축구화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극단적으로 그 적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거는 회사 이익과 회사의 방침과도 배치가 되고, 더더욱이 말씀드렸지만 리뷰어 본인의 발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발에는 잘 맞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다른 사람이 잘 맞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안 맞다고 할 때 그 두 개가 동시에 리뷰 이 그 환경에서는 비슷한 요의 정보로 전달이 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취급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이유로 나쁘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다만 나쁘다 좋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정도의 근거, 이 제품이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라든지 이 제품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쁠 수밖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최소한 리뷰어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아디다스가 지금 프레테 엣지를 출시를 하면서 국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못함으로써 프레테 엣지 제품에 대한 리뷰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는 거는 굉장히 이 축구 리뷰 쪽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만큼 반대로 얘기를 하면 많은 국내 유튜버들이 그러한 협찬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오랫동안 의지를 하고 있었고 기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축구화의 시장이 대강 저희가 듣기로는 100만 켤레가 넘습니다. 1년에 100만 켤레. 물론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나이키고 1위가, 그 다음에 2위가 아디다스인데, 한때 아디다스는 제가 듣기로는 뭐 2012년 경에는 뭐 아디다스 제품 하나만 해도 거의 70만 켤레에서 가까이가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이후 2012년 이후에 예를 들면 에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X라든지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프레테, 부활한 프레테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가죽 제품으로 나오는 코파 제품도 사실은 여러 단계의 점진적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제품, 그러니까 코파 17, 18, 19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20, 21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획기적 변화, 그러니까 어프라든지 어프의 구성 방식이라든지 제작 방식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한 변화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착화성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제품의 성능이 과연 이게 충분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따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캥거루 가죽이라는 것 말고는 사실은 코파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프레테는 이미
부활을 했던 시점부터 사실은 논란거리긴 했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일러가 폐지가 될 때는 폐지가 되는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급감한다든지 그런 측면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제품을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일러를 구축을 해서 완전히 전체 라인업을 다 개편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제품을 폐지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프레테처럼 1994년 이후로 아디다스의 가장 큰 이익을 안겨준 사일러를 폐지한다, 단종을 시킨다 하는 거는 사실 아디다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활 이후에 지금 프레테는 뮤테이터도 마찬가지고 프릭도 마찬가지고 지금 엣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재고가, 이 프레테 엣지가 어쨌든 1년 동안 다양한 컬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제가 감히 예상컨대 어마어마한 재고가 계속 쌓여가지 않을까,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그런 우려가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유튜버들이 대대적으로 프로모션 통해서, 협찬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되느냐? 물론 해야죠. 왜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발이 내 발에 잘 맞을 확률이 50%고 안 맞을 확률이 50%다 그러면 저처럼, 저희 채널처럼 프레테 헤지를 신기만 해도 발이 아픈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디다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프레테 제품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좋은 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아디다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 제품은 실패작이라는 피드백이 나오면 향후에 아디다스가 국내로 들여와야 되는 프레테 엣지의 양을 조절을 하면 되죠.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회사 아디다스 코리아 쪽에서 보면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디다스가 조금 협찬을 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협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유튜버들이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리뷰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축구와 유튜브계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냐, 리뷰 자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뷰 자체 수준이 어떠냐 저떠냐 하는 거는 2차적 문제고, 어쨌든 간에 축구와 리뷰를 한다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를 뭐 5만, 10만, 1만, 저희처럼 5천명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유튜브 입장에서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유튜브 수익이라는 걸 가져가니까 좋긴 하죠. 그러나 그 유튜버의 수익이라는 게 결국 시청자, 구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일종의 의무감이랄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제품을 할 의무는 없죠. 유튜브라는 게 개인 채널이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영상을 통한 개인 언론 소통 책이니까 그 자체로 본인이 안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 구독자 5천명,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한 1, 2천명, 그 중에서도 구독하시면서 보시거나 영상을 풀로 보시는 분은 사실상 거의 없죠. 그거는 거의 없다는 걸 아는 거는 저희가 리뷰한 내용을 제 가까운 사람들도 거의 몰라요. 무슨 내용을 하는지. 그게 이제 영상이 길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 뭐 부작용 이런 거라고 보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채널을 보고 저희 리뷰를 보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다 보진 않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고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들어가죠. 예를 들면 아슬레타가 엄청 좋은 축구합니다, 사세요 하면 그런 거는 빨리 전파가 되고, 대신에 이 축구의 이런 점들은 이런 소재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별로다 하면
거의 그런 내용들은 안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게 재밌는 게 제가 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의 숙명인 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처럼 1년 내내 똑같은 과목을 10반, 뭐 12반 들어가서 계속 강의를 하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거를 절감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 그런 류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물론 새로운 구독자가 들어오고 생기고 했기 때문에 새로 채널로 유입된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의문점 이런 것들을 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을 해드리고 뭘 하긴 하지만 그게 무한 반복되는 식으로 계속 지속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축구에 대한 것 아니면 축구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파고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라는 거를 아무리 개인 취미로 저희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채널을 어쨌든 저희 쪽을 바라보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유튜브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의무감, 강박감 같은 게 생겨요. 저희는 굉장히 자유롭게 떠들고 자유롭게 사실 편집이라는 것도 전혀 하질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카메라 앞에 놓고 계속 떠들다가 할 말 끝나면 그냥 끄고 그냥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스템이니까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구독자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리뷰를 지속적으로 계속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만큼 어떤 별거도 아닌 뭐 공인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 일개 유튜버로서 갖는 마인드라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댓글을 하나 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감이랄까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와 리뷰를 한다 내놓으라 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그런 점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 저희가 일본 브랜드를 자주 소개해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축구화에 대한 이해가 축구화 연간 100만 켤레가 판매가 되는 시장에서 축구화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분들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 분들은 소위 말해서 좋은 축구화, 자기 발에 잘 맞는 축구화, 편한 축구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거나 선별하거나 해서 그라운드 환경에 딱딱 맞게 신을 수 있는 안목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건 축구화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거를 브랜드 쪽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신문에서 알려주지도 방송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튜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이냐? 최근에 프로스펙스가 다시 본격적으로 스포츠 용품, 특히 신발 부분에서 강화하고 나섰죠. 키카도 어쨌든 작년에 중지가 되긴 했지만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힘드냐?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들이란 거대한 그룹. 지금은 뭐 미즈노까지 이제 굉장히 미즈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잘 성공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 내에서도 미즈노의 뭐 네오라든지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은 거의 명품 반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 정도인데 미즈노가 지금 거두고 있는 성공, 아식스가 다시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축구화 쪽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외에 마이너 브랜드로서 일본 헌멜, 그러니까 헌멜 재팬, 아슬레타 재팬, 뭐 스볼메, 뭐 루이즈 솜브라, 그 다음에 뭐 온갖 제품들이 일본에서는 야스다도 다시 부활이 됐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품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 여지가 넓어짐으로써 각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비교 체험을 해보고 점점 본인들에게 맞는 축구화로 가죠. 제가 가끔씩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 일본 고등학교 선수들이 사용한 축구화 종류 같은 것들을 올리는 이유도 뭐냐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본 J리그에서도 상당 부분이 지금 일본 자국 브랜드가 그 선수들 착용률이 높아가고 있어요. 점점. 과거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일변도 했다가 지금은 미즈노 제품들이 굉장히 J리그 선수들한테 빠르게 파고 들어가 있고, 문제는 우리는 브랜드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계속 이끌어가거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근데 키카나 프로스펙스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에 대한 리뷰 평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곤 회사 측에서 보면 더 많은 것을 팔 수 있고 한국인의 발에 맞는 제품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여력을 갖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한테 우리나라 환경, 축구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각 소비자들, 개인들은 더 다양한 축구화 중에서 더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신발을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저희처럼 아무것도 아닌 유튜브 채널에 키카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축구화를 알고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구화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들, 요구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취사선택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까지 나이키 아디다스를 신었는데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불편함을 다른 데서 해소하기 위해서 찾다 보면 지금은 일본 브랜드가 걸리지만 나중에 한국의 프로스펙스가 만든다든지 키카가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혜택을 보는 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좋은 제품, 우리 발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이제 유튜버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눈을 뜨고 정말 다양한 제품의 리뷰, 그 다음에 그 제품들 리뷰가 리뷰의 독립성이 잘 보장이 돼서 외부의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대로 그대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브랜드 아니면 한국의 축구화 시장 판도 아니면 축구화 판매의 전반적인 경향성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FG라를 인조구장에 신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HG를 인조구장에 신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인조 잔디형 축구화가 한국에서 개발이 돼서 한국인의 발에 맞는 라스트로 한국인에서 사용되는 그런 시절을 앞당길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축구화 유튜브라고 해서 단순히 재미로 하는 거를 넘어서서 진정한 인플루언스, 즉 이 축구화 시장에 많은 리뷰어들이 정말 브랜드 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유튜버들이 구독자 10만, 20만, 100만의 유튜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브랜드들이나 축구화 제조회사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 예를 들면 외국에 지금 어떤 뭐 저기 뭐죠? 브랜드들은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적어도 한국의 축구화 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한국은 신발을 한때 가장 잘 만드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제조회사는 제조를 하고 유튜버들은 정확하게 비평을 하고 그 과정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면 5년, 10년 내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과거의 키카가 한때 영광을 얻었듯이 얼마든지 그런 시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축구화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과거 20년, 30년과 비해서 무게가 감소됐다거나 소재가 다양화된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뭔가 더 좋아졌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국내 축구화 유튜버들은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화적으로 체계화된 리뷰를 통해서 국내 축구화 시장의 새로운 길 마련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축구화 리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담는 방식 아니면 축구에 대한 이해나 전반적인 정보 지식에 대한 검증 능력 이런 것 자체가 대부분의 유튜버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비상적인 아니면 브랜드에서 전달되는 기초 정보 외로는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영상 자체를 짧게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것을 담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물론 그래서 저희처럼 뭐 영상을 40분, 50분, 1시간 길이로 만들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축구를 오랫동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면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고 더 다양한 시각과 더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구독자층에 전달하는 게 결국 유튜버들이 서로 각자가 성장하고 또 유튜브로서의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축구와 리뷰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프레트 에치가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리뷰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이 엣지가 결국 평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다양한 피드백은 어차피 아디다스에서 판매량에 의해서 이후에 제품 개선 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1년에 100만 켤레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 세계에서 보면 큰 시장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 시장이 일본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일본이 끼치는 영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일본과 비교하기는,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일본에 못지않은 그러한 축구와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국내 브랜드의 제조 아니면 해외 타 브랜드가 국내 출시한 제품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 다양한 유튜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모두가 지금 이 축구와 리뷰의 어떤 그 풍토 아니면 방향 이런 것들에 전반적인 재설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내 축구화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의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되긴 하겠지만, 반면 나이키 축구화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축구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도 그럴 거라고까지 생각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지금 국내 출시가 뭐 최근에 기어 TM 뭐 큐랄 뭐 에이지 정도 출시되곤 했지만 그거 기다리는데 그 1년을 기다렸으니까 그 나오는데, 향후에 TM4라든지 GT 모델에서, 후속 모델에서 그런 에이지 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다양히 공급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제품이 나오더라도 나이키 제품이나 아디다스 제품 자체가 예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냉정한 비판, 객관적인 독립성이 유지되는 그런 리뷰를 통해서 국내 시장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물론 뭐 지금과 같은 리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갈 것이고, 구독자가 많은 뭐 장비빨이나 올댓이나 또 뭐 약사님 뭐 아니면 뭐 저희 올려드린 뭐 이제 풋볼이니 뭐 또 뭐 쿠네이니 뭐 여러 유튜버들이 있죠. 축구화를 리뷰하는 그런 모든 리뷰어들이 서로 분발해서, 더 좋은 리뷰 내용, 풍부한 리뷰 내용, 비슷비슷한 내용 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 시켜 나가면서 성장을 해서, 우리가 한국 축구화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와야 되지 않나. 그 유튜버들이 나서서. 지금은 다른 어떤 뭐 기존의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니고, 브랜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유튜버들, 뭐 장비빨이나 올드선 이미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풍부한 역사성을 갖고 있고, 저희같이 2, 3년밖에 안 된 채널들도 그래도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 방향으로, 그러한 것들이 여러가지 리뷰가 착종이 돼서 더 좋은 리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더 선의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은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해부터는 제공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프레테 엣지의 그 출시와 동시에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국내 축구 리뷰 환경 생태계라고 할까. 이거는 어찌 보면 처참한 감이 들기도 해요. 한편에서는. 이 처참한 감이 하루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축구 유튜버들이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